동해번쩍 서해번쩍 마치 홍길동처럼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팬들을 만나고 있는 동방신기가 이번에는 태국 팬들을 흔들어놨습니다. 뭐 동방신기를 모르는 태국의 모든 사람들까지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 그들의 태국 방문기 지금 출발합니다. 격렬한 댄스, 화려한 무대 매너,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무대에서 이들 동방을 사로잡은 다섯 남자, 아시아 4개국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태국 콘서트 현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동방신기를 만났습니다. 유난히 붐비는 태국의 한 공항. 동방신기를 보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모여든 열성적인 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동방신기 사랑해요! 여기는 네, 태국 콘서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 현장. 다섯 명의 멤버들이 함께한 기자회 현장엔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어 이들의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동방신기의 태국 방문은 겨우 두 번째. 하지만 그동안 태국 방송 차트에서 여러 곡을 1위에 올려놓으며 인기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방문과 노래만으로 태국을 사로잡았는데요. 보이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우리말 플래카드.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있는 빨간 옷까지. 와, 이것을 찾은 동방신기 팬들은 우리나라의 월드컵 응원색에서 동방신기를 대표하는 컬러를 정하고 단체로 맞춰 입고 왔는데요. 모두 12,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방콕의 대형 콘서트장. 하지만 기존의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되자 무대를 줄인 자리에 2,000명의 팬들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드디어 열광적인 환성과 함께 콘서트에 막이 오르고요. 특수 제작된 캡슐과 함께 내려온 다섯 명의 매력적인 남자. 동방을 사로잡은 이들의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첫 곡은 Tonight.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밤이었겠죠. 태국에 이번에 저희가 또 저번에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저희가 태국에 콘서트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 네. 저희가 첫 번째 때 시상식 때문에 네. 저희가 오게 되었는데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까지 이들이 가는 곳 어디나 매진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태국에서는 단독 콘서트 사상 최대의 규모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약속이라는 걸 이제 지키게 돼서 너무나 네. 저희도 너무 한편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동방신기입니다! 왜 안 해, 왜? 네, 그리고 이번에 이곳을 찾은 14,000여 명의 팬들은 콘서트가 열리는 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공연이라면 팬들을 사로잡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자, 동방신기의 열정이 돋보인 무대. 이곳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국 팬 여러분들과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장면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되게 비밀스러운 건데 저희는 한국어로 말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돼요. 왜 그럴까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 곧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공연을 했을 때 공항에 한국인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았고 무척 좋았습니다. 네, 해답은 전광판의 동시 통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통역이 없어도 이미 음악으로 통하는 사이 이날 모여준 팬들은 동방신기의 이런 격렬한 안무와 노래까지 열심히 따라하면서 마치 한국에서의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노래를 한국어로 너무 잘해서 멤버들조차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3집에 대한 이거 녹음은요, 저희가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가 예, 9월 28일 날 저희 신보 앨범이 여러분들께 선보여집니다. 네, 컴백은 언제죠? 10월 1일 날 저희가 또 컴백을 하죠. 무대를 통해서. 네. 네. 아 정말 저희들도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때 저희 동방신기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사로잡은 다섯 남자. 트렌드로서의 한류가 아닌 좋은 컨텐츠로 승부하는 한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한 투어도 좋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오래 못 봐서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얼굴 많이 보여주실 거죠? 일단은 저희가 9월 28일 날 앞에서 말했다시피 앨범을 발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10월 달부터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쭉
아마 한국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뭐 일본 뭐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겠지만 중심은 한국이니까요. 한국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죠. 저희도 너무 무척 기쁘고요. 네, 아무튼 곧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팬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놈의 인기 덕에 게다가 너무 글로벌하기까지 한 활동 덕분에 국내 활동이 적었지만 이제 곧 새로운 앨범과 함께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